네, 안녕하세요. 김화목입니다. 저번에는 청소년분들한테 작업실을 무작정 구하지 말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작업실을 구하게 되면 구하고 싶은 분들에게 작업실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좋고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서 고려해서 작업실을 구하면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물을 찾아야 되겠죠? 가장 많은 매물이 올라오는 곳은 국내에는 뮬이라는 사이트, 그 다음 또 큐오넷이라는 사이트, 또 미엔사, 미디엔 사운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곳들의 이 작업실, 흔히 말하는 공동 작업실들이나 뭐 개인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나 혹은 숙식이 가능한 뭐 그런 매물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 혹은 또 요새는 뭐 그런 어플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 정보를 찾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올라온 매물들을 보셔가지고 이제 작업실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작업실을 구할 때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은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땐 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월세 내야 되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시간도 그렇고 차비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다 따졌을 때 보정 지출은 늘어나는데 사용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에서 먼 건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무조건 홍대 가야 돼 뭐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기 적정한 위치가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동 시간도 단축되고 예를 들면 걸어 다닐 수 있다든지 자전거로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뭐 새벽에도 그야말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잠깐 가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거리를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누가 뭐래도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월세 요새는 어쨌든 뭐 물가들이 다 올랐으니까 뭐 월세도 이제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진짜 뭐 작업실에 진짜 손바닥만한데 막 20-30만 원 뭐 금방 내가 뭐 조금 더 퀄리티 좋으면 한 40만 원, 50만 원 금방 나가죠. 그래서 월세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뭐 월세도 월세지만 이제 뭐 보증금을 또 따로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관리비 명목으로 또 뭐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전기세 이런 거.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 매물 그 내놓으신 뭐 사장님, 실장님마다 정책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가지고 아, 내 상황에 적합하다. 월세도 그렇고 다른 여러 부수적인 그런 비용들이 적합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한번 방 좀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방을 보러 갔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역시나 뭐 방음 수준, 방음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공동 작업실은 말 그대로 여러 방들이 있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음 테스트를 해보기 가장 좋은 건 내가 사용할 방 혹은 뭐 내가 사용할 방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비슷한 방일 테니까 옆방에 누가 들어가 있을 때 거기서 그 사람이 실제로 트는 정도의 음악 볼륨을 틀어보는 거,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장르의 음악을 틀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테스트를 해보는 게. 그걸 해보지 않고요 그냥 말로만 한다든지 뭐 그냥 뭐 핸드폰으로 음악 틀어놓고 뭐 방문 닫고 들리고 안 들리고 뭐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런 상황보다는 실제로 내 옆에 이웃이 트는 음악을 내가 느끼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진짜 웬만한 진짜 방음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특히 저음 소리 같은 쿵쿵거리는 소리는요 아 들립니다. 솔직히 조금씩 다 들려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공동 작업실의 경우는 사실상 완벽하게 소리가 좀 차단되기는 사실상 어렵고 아니면 굉장히 시공을 공들여서 하신 그런 공간에만 가능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무튼 가장 좋은 건 옆방에서 실제로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서 체크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은 습도에 대한 얘기. 제가 이전에 올린 내용 중에서도 이 작업실 습기에 관련된 습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뤘었는데 이 습도가 진짜 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여름, 그 장마철 약 두 달 정도, 7-8월 정도는 습도가 어마어마하고 특히나 작업실이 이제 지하다. 그럼 뭐 빼박입니다. 그거는 정말 습도가 70-80%가 두 달 내내 유지돼요. 진짜. 근데 이게 습도가 단순히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장비가 고장나요. 내 몸도 고장나지만 장비들이 고장나요. 장비가 고장나면은 진짜 골치 아프죠. 예를 들어 마이크가 고장났다고 쳐요. 뭐 20-30만 원짜리 마이크야. 고장났어. 그럼 한 달 월세가 빠지죠. 근데 마이크가 고장났으니까 또 새로 사야 돼. 또 한 30-40만 원 사겠지.
그러면 벌써 두 배로 비용이 드는 상황이 돼요. 습도 때문에 단순히, 그죠? 그래서 이 습도 문제 사실 절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여름에 장비들 고장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습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름에 방을 구하시는 분이라면 습도계 들고 다니셔서 이렇게 한 5분 동안 놔두면 습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70%가 넘는다.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다. 근데 이제 뭐 겨울은 뭐 습도가 아예 낮으니까 여름에 방을 보러 다니시는 경우에만 뭐 체크가 가능하겠지만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 또 이제 습도가 높은 그런 작업실들은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조금 된 곳들은 곰팡이 냄새가 나요. 그래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통해서도 아 여기가 습하겠구나, 여기가 습했던 곳이구나, 뭐 이걸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곰팡이 냄새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습도계를 갖고 재보는 것들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환경에 대한 건데, 이제 환기 여부, 환기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음악 작업실이다 보니까 막 다 방음문 달고 막 다 완전 밀폐된 공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차음, 방음 개념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겠지만 인간 몸에는 진짜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크지도 않잖아요. 진짜 끼케바 2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환기가 안 되면 아마 음악 작업실 사용해보신 분들 되게 많이들 느끼실 건데 금방 있어도 막 피곤해, 뭔가 막 우울해, 막 기운이 안 나, 막 그런 거 있어요. 그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아까 앞서 말한 습도 문제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CO2 측정기를 제가 작업실에 둡니다. CO2가 이산화탄소, 우리가 호흡을 하면 계속 이산화탄소 내뿜잖아요. 근데 이제 밀폐된 공간이니까 이산화탄소가 계속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증상들이 생겨. 뭔가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어지럽고 막 두통이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졸리고 이런 거. 그래서 이 CO2를 빼내려면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환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 작업실이 약 3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 CO2 측정기가 뭐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정확하다는 가정 하에 보면은 1시간도 안 돼서 빨간불이 들어와요. 환기가 필요하다고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두 사람이 있죠, 여기에? 그러면 30분도 안 돼서 바로 빨간불이 들어올 정도로 이산화탄소가 금방 이렇게 차는 거죠. 그래서 환기 기구가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아마 보통 없어요. 그래서 문이라도 잘 열어놓을 수 있는 공간인지, 혹은 문을 열어놔도 이산화탄소가 잘 빠지는 공간인지를 좀 확인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뽀다구, 뽀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작업실 그 인스타 한 장 찍고 싶고 이런 것, 그죠? 그래서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뭐 참고할 필요 있어요. 특히나 이제 월세 가격에 비례해서 인테리어가 좋은 경우가 많죠, 요새. 하지만 이 뽀대를 최우선으로 두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진짜 누구한테 보여주셔야 되고 막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라면은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야말로 내 혼자 음악 작업을 위한 공간이라면 뽀대는 지금은 조금 눌러두셨다가 나중에 여유 유세가 생기면 그때 좀 부리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다 비용이랑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초반에 처음 작업실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효율적인 거, 경제적인 걸 많이 고려하시는 게 덜 후회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음에 드는 방을 골랐어요. 그럼 이제 입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계약서를 적는 곳도 있고 뭐 계약서 안 적는 곳도 있어요. 구두 계약으로 그냥 뭐 월 얼마 해서 이렇게 뭐 며칠 날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요새는 근데 아마 계약서 쓰는 곳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도 좀 잘 읽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계약서는 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뭐 분쟁에 문제 없는지, 뭐 내가 어떤 세입자긴 하지만 뭐 내가 뭐 지켜줘야 될 뭐 그런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항목을 잘 따져가지고 계약서 잘 작성하시면 되고, 작업실을 막상 구해놔도요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금방 뭐 빼게 되는 일도 정말 흔하고, 이게 생각보다 분쟁이 생길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엄청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뭐 새들어서 내가 어떤 공간을 대여해서 쓰는 개념이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합의가 되고 잘 설명이 돼 있는 공간 혹은 그런 계약자와 계약을 하는 게 뭐 더 뭐 속 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계약서의 유무라든지 계약하는 상황에서 뭐 좀 더 자세한 항목들에 대해서 많이 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론 이 매너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동작업실이니까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잖아요. 그럼 공동구역이라고 해야 되나?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 있기 마련이지. 뭐 예를 들면 탕비실, 화장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진짜 역시 부딪힐 일들이 생깁니다. 물론 다 뭐 친구같이 지내거나 정말 뭐 가족같이 지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알아낼 방법이 없죠. 내가 진짜 생활해보기 전에, 사람들과 부딪혀보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썼던 작업실들 중에서 기억난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화장실을, 외부 화장실을 쓰는 작업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키를 가지고 이제 다니는 곳이었는데, 이제 맨날 화장실 키가 없어져요. 진짜 작업실에 아무도 없는데 화장실 키도 없어. 누군가가 화장실 키를 뭐 갖고 갔다든지, 혹은 뭐 어디다 잃어버렸다든지, 혹은 뭐 자기 방에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거를 빨리 찾아내든지 뭔가 연락이 닿아가지고 누가 마지막 썼는지 뭐 그래가지고 뭐 다시 찾아내거나 그 화장실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정말 좀 그거 가지고 싸운 것까지는 아니고, 뭐 약간 아무튼 이렇게 막 말들 오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슬리퍼 있잖아요. 슬리퍼가 여러 개 있어요. 이제 그건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냥 누구 개인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어느 날 저도 이제 손님이 조금 여러 명이 와서 슬리퍼가 좀 필요했어요. 근데 분명히 이 작업 다른 방에 쓰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슬리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황당하잖아. 아 지금 누가 다른 사람들이 와 있는 게 아닌데 슬리퍼가 없어. 그래서 정작 맨발로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어떤 다른 방 분이 자기 방에 슬리퍼를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안 쓰는데 지금. 아니 이게 사실상 상식적으로, 그죠? 자기 슬리퍼도 아닌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게 스트레스죠. 그래서 공동 작업실 사용하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막 행복하고 막 이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 이제 뭐 작업실을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토대로, 이걸 보셨다면은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셔가지고, 이게 뭐 군대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럿이서 쓰는 공간이니까 기본적인 매너를 좀 지켜주시고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들 피 안 주고. 자, 그래서 오늘은 작업실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작업실 새로 구하시는 분들, 뭐 처음 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편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